안녕하세요. 공기구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평구 힐스테이트 DMC역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힐스테이트 DMC역 민간임대아파트는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더군다나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할인 분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가지고 혜택을 받기를 갖다 원하고요. 요즘에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받기가 겁난다면은 이럴 때 장기 10년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를 받아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고 도보 1분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정말 입지 깡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계속 모형도를 보시고 있는데 모형도를 보시면은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총 299세대 모집을 하고요. 전용 면적 5구 타입, 63 타입, 75 타입으로 설계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4월 예정이고요. 롯데몰이 2027년도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 힐스테이트 DMC역이랑 브릿지 연결이 돼가지고 쇼핑을 갖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주지 요건이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수에 미포함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로부터 자유롭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10년간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HUG, 흔히 허그라 그러죠. 허그에서 보장합니다. 전매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주변 환경이랑 교통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힐스테이트 DMC역 현장 위치입니다. 위치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입지 깡패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암 DMC 롯데몰이 2027년도에 예정인데요. 여기 힐스테이트 DMC역도 2027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맞물려가지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브릿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쇼핑을 갖다 굉장히 편하게 볼 것입니다. 이것 또한 힐스테이트 DMC역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마트는 있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보시면은 북가자 초등학교라든지 증산초등학교,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등 학교가 많아서 학세권 아파트로 불려도 손색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은 애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경의중앙선이 있고 공항철도가 있고 6호선이 있고 이게 다 여기를 한 곳으로 지금 다 힐스테이트 DMC역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편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5구 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5구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복도를 지나면은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거실은 이제 통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채광이 좋고 밝고요. 거실 맞은편에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D자 형태의 동선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에는 이제 환기창이 있어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나오면은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그리고 안방에는 안방답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 벽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이제 안방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 한켠에는 이제 거실에 있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복도 맞은편에는 이제 작은 방들이 두 개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에는 통창이 있어가지고 채광이 상당히 좋고요. 이제 현관을 보시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현관에 있는 팬트리 공간. 그리고 여기 그 특장점이 있는데 신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신발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신발장이 상당히 큽니다. 아, 저와 같이 그 10년 장기 민간인데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대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일군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시공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허그라는 그 보증업체에서 전세 보증금을 다 보장하니까 더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DMC역이 바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초초 역세권, 그리고 세 가지 노선이 겹치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할인 분양이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옷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평구 힐스테이트 DMC역 임대아파트 여러가지 타입을 보시겠습니다.